안녕하세요. 버팀목TV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다를 나갔다가요. 하도 파도가 심해서 쫓겨왔습니다. 쫓겨왔고요. 대신에 이제 바다에서 쫓겨서 산으로 왔는데요. 산에 이제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젠피나무가 지금 열매가 열렸네요. 그래서 한번 제가 또이 카메라 켠 김에 인사도 드리고 또 젠피나무와 산초나무가 또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영상 돌려서 이제, 자, 젠피나무는 지금 열려있죠? 자, 젠피나무는 산초나무보다 열매가 빠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열려있는 거는 젠피나무입니다. 지금 산초나무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바로 보여드리겠지만은, 젠피나무는 지금 이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 산초나무가죠? 이제 젠피나무는 이렇게 또 말이 헷갈리네요. 또 오늘 파도를 너무 많이 타서. 멀미해서 그런지 헷갈리는데, 자, 지금 이게 지금 젠피나무는, 자, 지금 이렇게 열매가 열렸죠? 자, 그리고, 자, 열매,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산초나무라 그러면은 이 가지 끝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꽃이 지금 이제 산초나무는 지금 꽃이 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얘는 벌써 꽃이 펴서 이제 열매가 열었죠? 자, 그리고 제가 뭐냐, 눈이 제가 강조했지만은, 딱 보시면은, 지금으로는 이제 무조건 이렇게 이런 열매가 열렸다는 거는 무조건 젠피나무죠. 자, 근데 열매가 안 열린 젠피나무를 확인할 때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자, 가시가 마주난다는 거. 자, 양쪽으로 마주났죠, 분명히. 자, 이렇게 마주났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열려있는 걸 보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산초나무가, 이 바로 옆에 산초나무가 있죠. 자, 똑같이 생겼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제 젠피나무가 대신에 이건 좀 크네요. 이건 좀 큰데. 자, 이제 이게 산초나무인데. 자, 지금 가지 끝에. 여기도 가지 끝에. 여기도 가지 끝에. 여기도 가지 끝에. 자, 여, 가지 끝에. 지금, 이제, 꽃이 이제 피려고 그러죠? 아직 피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젠피는 일찍 꽃이 피어서 일찍 열매 맺는가 하면은, 얘는 젠피보다 게으르죠. 그래서 늦게 이렇게 이제 꽃이 펴서 이제 가을이나 이제 돼야 여기 까맣게 이렇게 끝에 되죠. 항상 가지 끝에. 자, 젠피는 가지 중간에 열리지만은 이거는 산초는 가지 끝에 이렇게 이제 꽃이 핍니다. 그리고 자, 제가 제일 중요한 가시가 이거는 어긋난다는 거. 자, 가시가 여기 하나 있으면은 이건 또 가시가 제대로 나질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하나 나 있죠? 그러면 이 젠피는 이 가에 마주나서 같이 나 있는데 이거는 자, 여기 하나 나 있고 여기 하나 나 있고 어긋나죠? 계속이 어긋납니다. 이렇게. 예. 이걸 이제 물론 이제 사실은 이렇게 육안으로 쉽게 봐서는 쉽지가 않아요. 이제 잎 같은 걸 보시면은 자 여기 가장자리 톱니 자 가장자리 톱니하고 젠피나무를 이제 자 이제 아이고 막 가시가 찔리는데 자 이게 젠피나무하고 요거하고 지금 거리가 약간 떨어져서 그러는데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딱 이거 한 손으로 하려니 또 어렵네요. 자잎 가장자리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게 무슨 나무라고요? 이게 산초나무. 자, 그 다음에 이게 젠피나무. 자, 보시면은, 이렇게, 가시가, 자, 마주난 거 보시죠? 자, 마주났고, 이건 어긋났고, 자, 잎 가장자리, 보시면은, 톱니가, 자, 이렇고요. 자, 산초나무는, 틀리죠? 톱니가? 이거 젠피나무가 울퉁불퉁하죠? 이렇게 이런 걸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 지금 오늘이 그러니까 6월 25일인가요? 6월 25일인데 지금 젠피나무는 열매가 거의 다 여물었고 산초나무는 이제 이렇게 꽃이 아직 피지도 않고 이제 피려고 한다는 거. 자, 이제, 요거를 보시면 이제 좀 알겠죠? 이제 저기도 이제
산초나무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젠피나무하고 산초나무하고 다 같이 나 있어요. 자, 이제 아직도 꽃이 피지도 않았다는 거. 이제 피려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젠피나무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오늘 이제 바다에서 쫓겨나와서 산에 와서 괜히 한번 얼버무려 보았습니다. 본 김에 인사도 드렸고 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버팀목TV 임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